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613 문을 엽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 출신 후보들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광진과 성북, 노원, 강동, 마포 등에서 민주당 구청장 후보로 서울시의원 출신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시의원들의 구청장 도전기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5월 4일 뉴스라이브 613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종로구청장 민주당 후보로 김영종 현 구청장이 확정됐습니다. 민주, 한국, 바른미래 3자 구도가 완성됐습니다. 구로구 이성구청장도 본선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3선 도전을 저지하는 후보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를 바꾸겠다고 출마한 젊은 직장인들. 이른바 구의원 출마 프로젝트에 참여한 예비 후보의 모습 전합니다. 생애 첫 투표를 맞이하는 대학생들의 심정과 이번 선거에서 받게 될 7장의 투표용지에 대해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이 살펴봅니다. 각 자치구별 구청장 후보 공천 현황 살펴봅니다. 먼저 종로구로 가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김영종 현 구청장이 공천을 받으며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로써 종로구청장 선거에 3자 대결 구도가 확정됐습니다. 첫 소식 송지현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구청장 후보도 확정됐습니다.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후보는 종로구청장 3선에 도전하는 김영종 후보입니다. 김영종 후보는 유찬종 전 서울시 의원을 상대로 57.83% 대 42.17%의 득표율을 획득했습니다. 김영종 후보는 경선 결과가 나온 이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방선거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문자를 당원들과 종로 구민들에게 전송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종로구청장 3선에 도전하는 김영종 후보가 자유한국당에서는 자유한국당 중앙당 부대변인인 이수견 후보가 바른미래당에서는 종로구 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는 김복동 후보가 출마를 확정지어 종로구청장 선거는 3자 구도를 형성하며 본게임을 알리는 출발 신호탄을 썼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송지현입니다. 구로구도 현 구청장의 본선 레이스에 나갑니다. 이성 구로구청장이 다시 한번 구청장에 도전하게 되면서 선거 대진표도 거의 완성됐습니다. 계속해서 엄정규 기자입니다. 이성 현 구청장이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경선 결과 이성 예비 후보를 이번 지방선거 구로구청장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구로구청장에 당선된 이 후보는 이로써 3선 도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3선에 도전을 합니다. 마무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은 꼭 그것 때문에 나온 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여전히 젊고 또 여전히 의욕이 있고 또 어떤 초선보다도 제가 능력을 발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하고 3선 저지에 나섰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강효식 예비후보는 지역 정치 세력 간 균형의 필요성을 내세워 구청장 자리에 도전하고 우리 구로가 1번만 있습니다. 사실은 1번과 2번 이게 조화가 돼야 되거든요. 바로 이제 견제와 균형이 상실된 이 구로를 바로잡기 위해서 또 제가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로 주민을 불통하는 주민을 무시하는 그런 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가 손을 대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영입한 이종규 후보는 도시 전문가로서 구로의 균형 개발을 성공시킬 후보임을 자청했습니다. 구로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도시 역할을 설치하면서 도시가 균형 있는 개발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실력을 가지고 지원하고자 나섰습니다. 주요 정당이 구로구청장 선거 후보를 확정한 가운데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랑구청장 후보로 류경기 전 서울시 부시장이 낙점됐습니다. 전략공천을 통해 최종 후보로 확정됐는데 이로써 현 나진국 구청장과의 서울시 부시장 출신 간 맞대결로 대진표가 압축됐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류경기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중랑구청장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유 후보의 전략 공천이 확정된 것인데 이로써 자유한국당 후보로 확정된 현 나진구 구청장과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서울시 부시장 출신으로 흥미로운 대진표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경기 후보는 오랜 공직 생활 경험을 통한 높은 전문성을 강점으로 당내 후보자 면접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민주당 중랑구청장 후보로 함께 출사표를 던졌던 같은 당의 성백진 예비후보와 강상만 예비후보 모두 당의 전략 공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두 후보 모두 탄원서 제출과 항의 등을 통해 경선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하지만 전략 공천에 따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중랑구청장 민주당 후보로 류경기 전 서울시 부시장이 공천된 가운데 컷오프된 나머지 후보들은 경선을 거쳐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동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중랑구청장 최종 후보로 류경기 예비후보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에 당내 구청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던 성백진 예비후보와 강상만 예비후보는 컷오프됐습니다. 두 후보는 즉각 반발하며 나섰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후보 선출, 즉 경선이 필수적임에도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이 공천을 좌지우지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열세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략 공천을 한다는 것은 지역 국회의원의 독단에 의한 거라고 판단해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 예비후보는 반발 수위도 높였습니다. 국회 당대표실과 중앙당사를 방문해 거센 항의를 이어나가는 동시에 삭발까지 감행하며 전략 공천의 부당함도 호소했습니다. 원칙도 공정성도 없는 공천입니다. 이러한 막무가내 공천을 밀어붙인다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신뢰는 금이 갈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판도도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두 후보 모두 전략 공천 결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무소속이나 다른 당을 통한 출마도 염두하고 있는 상황. 전략 공천의 파장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모양새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중구 역시 전략 공천으로 당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중구청장 예비 후보로 민주당에서만 9명이나 등록했지만 결국 경선 없이 한 명만 당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야의 대진표는 완성됐지만 내홍은 커지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이번 지방선거 중구청장 후보자로 서양호 예비 후보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서 후보자는 현재 서울시교육청 교육자치특별보좌관을 역임하고 있으며 두문정치연구소 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민주당에서 등록한 예비후보만 9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민주당 예비후보가 등록하면서 당내 경선에 대한 관측이 많았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서양호 예비후보에 대한 단수 추천은 중구에서 활동 경험이 많은 전현직 구청장들을 내세운 야권에 대한 전략 공천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애초 당내 경선을 예측했던 후보자들은 단수 전략 공천을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1일 민주당 서울시당에 항의 방문을 하고 성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서양호 예비 후보가 지역 경험이 거의 없어 경쟁력이 의심된다며 경선을 통해 공정하게 후보자를 가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권리당원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당원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전략이라는 걸 함부로 이렇게 중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이런 행태 자체가 부패 정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에서는 3선을 노리는 최창식 현 중구청장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고 민주평화당에서는 정동일 전 중구청장에 대한 공천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아직 거론되는 후보군은 없는 상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이번엔 강남구로 가볼 텐데 이곳 역시 공천과 관련해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선 발표를 했다가 몇 시간 만에 취소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죠. 그 후 아직까지 강남구청장 민주당 후보는 경선인지 전략 공천인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강남구 민주당원들의 기자회견. 이들은 천여 명에 달하는 강남 당원과 주민들의 지지 서명을 지참하고 강남의 지방정권 교체에 기회가 열렸다며 정순균 전 국정홍보처장의 전략 공천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2일에도 지역위원장이라고 밝힌 일부 당원들이
무단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전략 공천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남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방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굉장히 주민들의 우리 입장에선 절박하다. 그러니까 좀 좋은 후보를 좀 확실히 강남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인물을 해다오. 2일 현재 강남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는 여선홍 강남구 의원과 김명신 전 서울시의원, 이판국 아주대학교 겸임교수입니다. 이들은 강남구만 아직 후보 공천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경선을 요구하며 새 불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 공천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를 포함한 다자 경선까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강남구 험지에서 똘똘 뭉쳐서 선거를 치러야 할 중차대한 상황에서 네. 이런 행위는 좀 이기는 싸움이 아닌 마이너스의 싸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선인지 전략 공천인지 결정도 안 된 상황에서 이런 행동들은 향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 공심이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공천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장영철 후보와 바른미래당의 김상채 후보는 다음 주 기자간담회와 선거사무소 개소식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을 알릴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청장 경선은 결국 시의원 간 맞대결로 진행됩니다. 내일까지 경선이 예정된 가운데 유창복 예비후보의 재심권은 기각됐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청장 후보 경선은 시의원 간 맞대결로 진행됩니다. 먼저 김창수 예비후보는 마포구청 건설교통국장 출신으로 제8대와 9대 시의원을 지냈습니다. 오랜 행정 경험과 정치 경력을 바탕으로 준비된 구청장을 내세우며 경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일자리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주민 채용을 연계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시작해 당인리 발전소, 절투산 성지, 이어 DMC까지 관광 인프라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이끌겠다는 목표입니다. 임금이 많이 벌어야 소득이 생겨야 총 수요가 늘어나서 그 송수요로 해서 투자가 돼가지고 공장이 잘 되고 해서 그 사무실이 늘어나지 않아요. 어쨌든 개인 소득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일자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경선을 기다리는 또 한 명은 유동균 예비후보입니다. 두 번의 구의원과 한 번의 시의원을 지낸 경력으로 오랜 정치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조성과 24시간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마포 만들기가 최대 공약, 서부광역철도와 올림픽대교 등 진척이 더딘 교통 관련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놓으면 나머지 키우는 것은 자치단체나 국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에게 아이는 나만 줘. 우리가 키워줄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경선을 앞두고 일부 과열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예비 후보가 SNS를 통해 상대 후보의 도덕성을 문제 삼거나 더티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예비 후보 6명 중 4명을 컷오프 시킨 것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유창복 예비 후보의 재심권은 재심위원회가 인용 결정을 내렸지만 당 최고위원회에서 기각됐습니다. 라이브 서울경제 케이블 TV 천서연입니다. 네, 이번에는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이 제작한 지방선거 관련 기사 전해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 생애 첫 투표인 대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투표 자체는 물론이고 7장이라는 투표용지도 많이 낯설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지방선거 1인 7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 이나희 기자입니다.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학교에 재학 중인 송민규 씨는 첫 투표를 앞두고 한껏 들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설레고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번 지방선거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대표할 시도지사, 구시군 의장, 시도의회 의원 등 7개 후보군으로 진행되어 선거인은 총 7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이 투표 용지들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용지의 견본입니다. 후보군별로 투표 용지의 색깔이 다르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위해 선거별로 투표 용지는 선출 후보군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 투표 용지의 경우 그 양식에서도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후보자 기호와 정당명 없이 성명과 기표란만 가로로 배열해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정당이 추천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인쇄됩니다. 또한 교육감 선거 투표 용지에는 교우 순번제가 적용됩니다. 교우 순번제는 공정성을 위해 선거구별로 후보 이름의 명시 순서가 바뀌는 제도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보 3명이 있을 경우 투표 용지를 A형, B형, C형으로 나누어 후보 이름을 번갈아 배열하여 선거구마다 후보 표기가 다르게 사용됩니다. 투표 용지는 1차에 총 3장, 2차에 총 4장이 교부됩니다. 7가지 빛깔 투표 용지에 담아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7이라는 숫자에 걸맞는 조화로운 모습으로 진정한 의미의 우리 동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딜라이브 청년기자단 광운대학교 이나입니다. 저희와 함께 선거 방송을 이끌고 있는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은 SNS를 통한 선거 캠페인도 한창입니다. 인스타를 통해 매일 선거와 관련된 키워드를 제시하면 우리 청년 기자단들이 그에 걸맞는 게시물들을 올려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먼저 지난 1일 이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청년 기자단들은 어떤 게 공정이라고 생각할까요? 자, 먼저 남희진 청년 기자입니다.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라는 의미 있는 이행시를 적어주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이 공부한 만큼 꼭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 투표를 통해 이루어보도록 하죠. 자, 계속해서 이 서울의 바라는 점에 대해서 학생들은 어떤 정책과 의견들을 제시했을까요? 먼저 이 조영주 청년 기자입니다. 자, 미세먼지 없는 서울을 바란다는 의견을 게시물을 통해 전했습니다. 자, 이어서 최주희 학생은 보시는 것처럼 예쁜 강아지 사진을 이렇게 게시물에 올려주면서 목줄과 입마개 착용의 활성화를 건의해줬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 멀리 놀이동산 간판이 보이는 걸 보니까 최근에 잠실에서 찍은 사진 같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게시물 보겠습니다. 윤병준 청년 기자는 서울공화국이라는 다소 낯선 용어를 제시해줬습니다. 천만 인구 서울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의미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꼭 참여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른 게시물 보실까요? 서울특별시 특별하죠. 그럼 내가 사는 지방은 투표하죠. 라임을 살린 글이죠. 이 투표가 삶을 바꿀 수도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이주희 청년 기자였습니다. 자, 지난달 28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간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 대학생 200여 명이 함께하며 발대식도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발대식 중간중간에도 이처럼 발대식 현장의 생생한 사진을 실시간으로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은 좀 더 젊은 감각으로 우리 청년층의 지방선거 참여를 유도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SNS 인스타 해시태그에서 샵 613 지방선거, 샵 선거방송단, 샵 청년기자단, 샵 딜라이브 등을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저희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의 활동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의 선거 인스타였습니다. 구의원 출마 프로젝트, 이른바 구프라고 알고 계십니까? 프리랜서 직장인과 영어 강사, 기자 등이 모여서 생활정책 실현을 위해 구의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올 초 이들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자회견도 진행하면서 SNS와 언론의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 구프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구의원 출마 프로젝트가 시작된 건 지난 1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의원에 직접 도전해보겠다는 보통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프리랜서 통역사와 영어 강사, 기자에 이르기까지 정치에 있어 가장 아랫단인 기초의회 의원에 일반인이 도전해 기존의 정치 문화와 형태를 바꿔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로부터 3개월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후보들은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까?
염리동의 한 경로당에서 차윤주 예비후보를 만났습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차 후보가 가장 먼저 말하는 건 본인의 이름. 자동차의 차라며 어르신들에게 쉽게 이름을 이해시킵니다. 무소속이기 때문에 아직 기호가 없습니다.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이름뿐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곳의 경로당을 다닙니다. 정당을 등에 업고 있는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무소속 후보이기 때문에 더 많이 주민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유권자가 저의 경우에 2만 명인데 많이 만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꾸준히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녁 늦은 시간 마포구의 한 지하철역에서는 김정은 예비후보를 만났습니다. 직업이 있는 탓에 선거운동에 시간적 제약이 있어 새벽 시간과 밤 늦은 시간에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깨띠에는 저도 퇴근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특정인이 아닌 일반인임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한 지 20여일. 즐겁게 하고 싶었던 선거운동이었지만 제한사항도 많아 아쉬움도 많습니다. 저는 선거 동료 캠페인처럼 하고 싶었거든요. 선거 초대장도 만들고 싶었고 젊은이들한테 같이 해보자. 구의회가 이런 곳이래요. 라는 걸 알리고 싶었거든요. 초등학교 하교 시간 아이들을 데리러 나온 학부모들 앞에는 우정희 예비후보가 섰습니다. 행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없어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공약이 생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에 보람도 느낍니다. 혼자 이어가는 선거운동에 스스로가 다소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구의원 출마 프로젝트의 의미를 곱씹어 봅니다. 유별난 사람들끼리 자기만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사람들에게 의견을 듣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저희 프로젝트가 그런 변화를 만들어냈으면 좋겠고요. 투표 등 소극적 주권 행사에 머물지 않고 작은 정치부터 해보자며 시작된 구의원 출마 프로젝트. 구의원 출마 프로젝트에 참여한 후보들은 기존의 정치 형태를 바꾸기 위한 그리고 생활 속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여정을 오늘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네, 지방선거가 오늘로써 꼭 한 달하고 열흘 남았습니다. 선관위는 동네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유권자들에게 정책을 공모하고 있지만 오늘 전해드린 것처럼 자기 발등만 바라보고 달리는 지금 판국에 과연 유권자의 목소리가 들릴까 하는 의문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유권자들의 냉정한 판단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스라이브 613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